두 종류의 탄소섬유 플라스틱에 불을 갖다 대자 한쪽은 활활 타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불이 붙지 않습니다. 불이 붙지 않는 건 새롭게 개발된 난연성 탄소섬유 복합 소재 덕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용채 박사는 불에 취약한 기존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은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술의 핵심은 목재로부터 얻은 천연 물질인 탄닌산.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탄소섬유를 에폭시 수지와 결합해 층층이 쌓아 만드는데, 이 탄닌산과 에폭시를 융합해 바이오 에폭시를 만든 겁니다. 탄닌산이 들어간 에폭시는 탄소섬유와 강하게 결합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불의 강한 특성을 가집니다. 탄닌산은 구조적으로 화학적인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합 소재에 같이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한 즉 열에 잘 견디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난연성이 기존 소재보다 매우 월등하게 증가된다는 어떤 연구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연소 시 독성 물질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난연제로 쓰이던 할로겐의 독성 배출 문제가 드디어 해결된 겁니다. 정용채 박사는 또 물을 사용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방법도 발견했습니다. 기존에는 고온에서 불에 태워 탄소섬유의 성능이 저하됐지만 초임계 상태의 물에 탄소 플라스틱을 녹여 재활용하면 탄소섬유를 99% 이상 회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활용 분야 역시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탄소섬유 강화 복합 소재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범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뭐 자동차 부분, 자동차의 경량화 부분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건축물에 대한 이런 화재 이슈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한 부분에 저희가 적용하기보다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섬유로 만든 플라스틱은 강철에 비해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하면서 강도는 10배나 강한 밀의 소재. 여기에 난연성과 무독성, 재활용 특성 향상이라는 3박자가 더해지면서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새로운 날개를 달았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